최정 목사님이 잘 지내시죠? 많이 일정이 분주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인사에는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? 이 김어준 기사를 하나 첨부해서 붙이죠.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김어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TBS에서 김건희 공격하려 대놓고 가짜뉴스 이거를 이제 첨부를 합니다. 김어준 씨가 자꾸 거짓 선동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. 다스베이다라는 유튜브 수익 때문.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. 수익 창출 때문에 그런 거니 가세현도 마찬가지. 김어준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? TBS에서 어떻게 됐습니까? 쫓겨났죠. 그리고 지금 TBS 문 닫게 생겼죠. 이게 5월이거든요.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직후입니다. 김건희 여사의 이런 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. 실제로 김어준을 TBS에서 쫓아냈죠. 그리고 나서 심지어 TBS 지원금도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TBS에 지원금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TBS는 문을 닫게 생긴 상황이죠. 김건희의 이런 분석과 김어준에 대한 이런 공격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TBS에 취하고 있는 이 입장과 정책과 무관할까요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말씀드렸지만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인물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보면 인물평 겸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들 예, 아실 수 있는데 일단 김어준 관련한 인물평 보겠습니다. 최정 목사님이 이게 2022년 5월 30일입니다. 예, 잘 지내시죠? 많이 일정이 분주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인사에는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? 이 김어준 기사를 하나 첨부해서 붙이죠.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김어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TBS에서 김건희 공격하려 대놓고 가짜뉴스 이거를 이제 첨부를 합니다. 다음 보면요. 김어준 씨가 자꾸 거짓 선동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. 다스베이다라는 유튜브 수익 때문.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. 수익 창출 때문에 그런 거니 가세현도 마찬가지. 정의는 없어요. 그러니까 김어준이 자신을 자꾸 공격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거다. 그래야 돈이 벌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가세현도 끼어넣어서 같이 까고 있죠. 가세현도 마찬가지다. 얘네. 그러니까 진보에는 김어준이가 돈 장사하느라고 거짓 선동하는 거고 보수 진영에선 가세현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. 예. 그 다음 컷 보시면 정도를 넘어서니 정권을 뺏긴 거죠. 광적인 선동을 멈출 수 없을 거예요. 엄청 큰 수익을 포기 못하죠. 그래서 최정 목사가 5년간 신경 쓰이실 텐데 어쩌나요?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큰 문제 안 돼요. 큰 영향력 없어요. 아니 큰 문제 안 되면 왜 굳이 기사를 첨부하고 김어준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? 김어준 얘기를 이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도 보면 김어준 얘기가 나오고 최정 목사한테도 김어준 얘기를 하는 이거 말고도 또 하거든요. 다음 걸 보시면 예. 그래서 큰 문제 안 된다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제가 죽을 고통을 이미 여러 번 노이로제 정도가 아니죠. 이젠 그들의 목적과 수단이 다 보이니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. 그 다음 걸 보시면 또 이익 집단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충분히 설득 가능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. 제가 말한 김어준은 훌륭하지만 진보 비즈니스 사업가라 진실을 외면해야 하지요. 그것도 측은합니다. 예, 측은하대요. 예, 예, 측은하대요. 그 밑에 살짝 보시면 최정 목사가 전태일 실록 1, 2권을 30년 동안 집필해서 50주기 때 전태일 기념관 공연장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네요. 이러니까 와우 이러죠. 나중에 요 두 달 후에 최재형 목사가 전태일 실록 1, 2권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합니다. 김건희 여사가 홀랑 버리죠. 예, 그게 MBC에서 이제 보도했던. 예. 저는 전태일 실록 1, 2권, 최재형 목사님께서 쓰신 1, 2권을 다 제 돈 두고 샀습니다. 아직 보지는, 읽어보지는 못했는데.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최재형 목사님이 책을 꽤 잘 쓰십니다. 저는 최재형 목사님 책을 한두 권 읽어봤거든요. 책을,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책을 좀 잘 쓰십니다. 예. 뭐 이렇고요. 예. 김어준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? TBS에서 어떻게 됐습니까? 쫓겨났죠. 그리고 지금 TBS 문 닫게 생겼죠. 예, 이게 말이 이게 5월이거든요.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직후입니다. 김건희 여사의 이런 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. 실제로 김어준을 TBS에서 쫓아냈죠. 그리고 나서 심지어 TBS 지원금도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TBS에 지원금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TBS는 문을 닫게 생긴 상황이죠. 김건희의 이런 분석과 김어준에 대한 이런 공격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TBS에 취하고 있는 이 입장과 정책과 무관할까요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이건 물론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.